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뭐 네. 1부 같은 경우에는 욕심의 끝판왕 크튼 누더스 힐기사를 보여주셨는데 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네. 한 10분 지났잖아요. 그렇죠. 저희 두 명이 좀 늙은 것 같아요. 약간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잠깐 쉬다 왔는데 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다가 5분 동안 갑자기 탈진이 왔어요. 저도.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네. 마라톤 하다가도 잠깐 쉬면은 못 뛰어 다시. 쉬면 안 되지. 계속 뛰어야 돼. 물 마시면서 달리는 거다. 달렸어야 돼. 지금 다시 또 시동 걸어야 되거든요. 다크서클이 계속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것 같은데 네. 달립시다 빨리. 네. 가시죠. 빠르게 예. 할게. 일단은 뭐 덱 먼저 봐서 예. 예. 아까 덱, 또 아, 덱을 보셨는데 소개해야 되나요? 네. 네. 보여주셨지만 다시 한번 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덱인데 저는 사실 이 덱보다는 앨리스를 넣는 걸 좀 추천해요. 그러니까 실바 어떤 걸 빼고? 실바 캐른 누더스 빼고 도발이랑 앨리스를 넣는 거. 아~ 그쪽으로 가면은 좀 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면서 지심도 어떻게 보면 챙길 수 있다. 네네네. 네, 그런 건데 이게 캐런이랑 실버만 쓰다 보니까 확실히 누더스가 놀 때가 좀 많아요. 아 누더스가 논다. 네. 그렇죠. 뭐 하나만 약간. 살려도 이득이긴 한데 그거를 살리는 게 쉽지가 않아. 아 이득에 서리하기가 없네요. 서리하기를 자꾸 넣으라고 하는데 난 못 네. 쓰겠더라고. 그러니까 뭘까? 넣는 이유는 어쨌든 도발 도발이기 때문이긴 하죠. 그래서 중매라 넣으면 넣을 수 있는데 네. 그럼 캐런을 빼야 돼. 안 돼. 그건 양보 못해. 왜? 캐런 없으면은 힘들어. 욕심이야. 아 정말? 빼. 욕심이에요. 그럼 캐런 빼고 누더스 갑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캐런 빼고 서리하기. 아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아 근데 캐런 막 살아나는 거 개꿀잼인데. 취소해봐요. 왜요? 캐런 넣자. 한 번만 더 해보고. 갑니다 그러면. 네. 이 덱은 어제 많이 해보셨나요? 어제라고 하셨나요? 이거 굴린데? 아니, 이거는 저번주 저번주에? 저번주 금요일쯤에 해보신 소감이 어땠어요? 어려워요. 덱이 어렵다. 덱 자체가 굉장히 어느 타이밍에 영웅 능력을 눌러야 이게 약간 멀리공부터가 좀 사실 힘들어요. 근데 보니까 오히려 파괴전기를 좀 잡고 가는 편이 많더라고요. 파종을 잡고 간다. 네, 파괴전기와 이제 용암충격 콤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누더스 술사 같은 경우에 지금 캐른이 모이시는데 캐른을 빼고 지금 서리하기를 넣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리하기. 서리하기 나쁘진 않아. 맞아요. 근데 캐른이랑 같이 쓰기엔 진짜 너무 무거워. 그 두 개가 같이 너무 놀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안녕하십니까. 약간 물어봐요. 어? 이 덱에 용이 없는데 왜 누더스 아 서리하기를 써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냥 도발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캐른으로 늘어나는 도발 하수인. 도발. 단 하나. 그거 하나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서리하기에 고대용 걸면은 누더스 쓸 때 서리하기 두 개씩 나와요. 맞아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더 없어요. 이거 생명의 전환을 돌렸다. 좋죠. 저도 원활하게 네 나쁘지 않아요. 플레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더 이상 생전을 하지 말고 광전사 내줬으면 좋았거든요. 벼락 꿀광 좋았어요. 나왔죠. 좋았어요. 파전도 좋은데요? 분명히 좋아. 토템은 꾸준히 눌러줍니다. 왜냐면 여기 덱 안에 심연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심연의 개수 코스트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는 토템을 눌러준다. 네, 지금 두 번 눌러, 아, 한 번 눌렀죠? 한 번 눌렀어요. 네. 섞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꾸준하게. 이거 배제했어요. 하지만 벼락 하나 빠져서 냈지만 나락이 하나 더 부장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파지직이 정말 좋은 카드였어요. 파지직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사기 카드였죠? 파지직을 클래식 술사가 왜 안 썼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와 정말 쓸만한 카드였는데 안 썼었나? 한 장? 너도 한 장? 아, 네. 아 이거 비룡이 됐네. 아 비룡은 좀 까다롭다. 네, 용템포인데 이렇게 되면은 버텨야죠. 그냥 용템 뽑고 넘깁니다. 이러면 다음 턴 6코 호스트 7코까지만 버티면 동전 한라진 파정이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맞아줘도 상관없다? 지금 좀 맞아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7코스 타이밍에 이제 늦었스가 아니라 이제 한라질, 동전, 파정. 예. 근데 너무 지금 길을 모으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길을 모으고 있지? 굳이 길을 모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하지 깔아요. 용템포면은 계속 달려야 되거든요. 이거 죽이는데 그냥 이걸? 약간 마우스 방향이 이것도 원래는 도끼로 잡을 네.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이 정도면 그냥 맞아줘도 뭐 상관없죠? 예. 더 맞아줘도 돼요. 네.
사실 이러면 다음 턴에 타락자. 그렇죠. 여기서 한라질 동전 파정 쓰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수인 고코스트 8코스트 고스코스트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파괴전기 한번 쓰는 거 괜찮죠. 도끼까지 때려주네요. 고마워요. 그러면은 한라질 웬만하면 풀피가 돼요.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근데 예. 여기서 5대 아 그래 다 살아. 다 살았죠. 예. 이건 살아요 무조건. 4-4? 4-4? 5 때려주는 게 더 좋긴한데 예. 어차피 풀피다. 풀피다. 예. 다음 건 용암 충격도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갈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안 달려서 약간 불안은 해요 사실. 예. 왜냐면은 아니 좀 템포면 달려야 되는데 생전을 몇 번을 하고 있는 거지. 계속 모으기만 해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라그 같은 거 낼만한데. 어? 타락자. 타락자. 예. 용충. 이러면 사슬을 좀 쓰기가 싫거든요 사실. 코스트. 예. 일단 용충을 여기다 쓰고 예. 파팅을 뽑고요. 한 번 더 용충을 쓸까도 생각 중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그냥 정리를 딱 네. 하자. 왜냐면 다음 턴에 서리하기 고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전사이기 때문에 뭐 사술이나 변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무리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의미 사실 땡큐예요 오히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건 누더스다. 코르크론이네요. 알레스테라 용사. 그러면은 서리하기와 고대용 가나요? 생전은 도대체 몇 번 하는거야? 아 실바. 실바도 괜찮네. 한번 맞아주고 치유물결 있으니까 네, 실바 고대용으로 가고 서리하기 고대용도 괜찮거든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네. 근데 이러면 무조건 무시를 해요. 그렇죠. 잡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사슬 속으로 가도 되거든요 세나수인은. 저도 이걸 못 잡으니까. 네네네. 왜냐면 이걸 지금 안 내면 뭐야? 이거 왜 안 때리고 하냐? 고맙다. 이걸? 수호자 가져갈게. 뿅! 아 괜찮아. 괜찮은데? 아 괜찮지 이 정도에서 상대방이 먼저 실바가 제거해줬는데 뭐. 그건 맞아요. 때리고 네. 할 필요가 때리고 해줬는데 왜 정리해줬지? 이유는 무시하고 명치를 달려도 되는데 용 전 템포는 절대 아니야. 왜냐면 아니 용 용 박밀은 절대 아닌 게 이걸 쓰잖아요. 예. 누더스 1등 항해사를 쓰면 절대 아닌데. 뭐야? 무슨 얘기지? 아직 약간 본인이 예상한 대로 안 돼서 말이 안 되는데? 잡고. 코르크론. 너 잡아? 잡고. 이거는. 잡돌. 와, 완전 너무 이득. 너무 고마운데? 몇 장을 교환하더라고요? 지금 생명력 전환을 지금까지 한 이유가 네. 이 실바 고대 영혼을 잡기 위한 노력이었다. 모든 노력을 저게 다 쏟았어요. 용서리하기 사실 지금 말투 말라도 뭐 그건 맞는데 여러분 네. 쐐기긴 해 여러분. 그냥 끝을 내면 돼요. 네. 어차피 이거 들어오고 나중에 봐도 되거든. 다음 턴이 무조건 사슬 확정이에요. 누더스 뽑으면은 서리하기가 두 개가 되고 실바 두 개가 나오거든요. 마격 다 빠졌죠 이러면. 한 마리 더 나오고 서리하기. 네. 라그. 네, 사슬. 사실 본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본체! 부타지야! 고마워. 아우, 잘 들어가네. 아이고. 마에토. 토템 뽑으면은 빵꾸 되고요. 때리고, 사슬. 그리고 시민의 개수까지. 가져가. 아. 숨이 턱턱 막힌다, 그냥. 아, 이거 낼 때마다 굉장히 기분 좋아요. 마에토 그 이제 그. 분수 이렇게? 분수 딱 그. 소리가 난 이 소리가 제일 좋더라고. 이게 부럽다. 이건 질 수가 없다. 발악하시는 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천리한 뉴저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더 고통을 줄 수 있거든. 이러고 뉴저스 뽑아. 또 뽑아 뉴저스를 여기서 뉴저스 딱 뽑아줘. 이 카드는 그럴까? 뭐 그냥 걸렀다, 예. 이건 아닌데. 이래서 엘리스 쓰고 싶다는가. 찰컥. 가죠. 뉴조스 나왔을 때. 예. 상대방은 근데 난투를 안 쓴 덱이라. 안 쓰죠. 둘. 두고. 네, 마이토만 살려줘. 잡겠죠? 교환. 예. 여기선데 마저 가져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한 번 더 종말이 낼 수 있거든요. 도발토? 오! 안 내. 야, 이걸 안 내. 도발토 안 나왔으면 낼라 그랬는데 상대방 너무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어쩌겠어요. 마격을 어? 마격 없는데 포로크로. 포로크로. 오케이. 그럼 파종 파종. 들어보고 떨어 쓰고 과부하 봐. 의미 없어요. 과부하. 어차피 저쪽에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상관이 없어. 과부하 10개 차 있어 지금. 어머 어때요? 예예. 예. 예. 괜찮잖아요? 아 좋아요. 예. 좋은 플레이죠. 이게 무조건 맞죠. 어? 어? 저기요? 넘기고 한 대 정도 맞아줄 수 있어. 질풍 막 이런 거. 아니 데스윙을 쓰네 또. 어 생존을 해 지금. 너 두 장 남았어. 달린다. 예 달리고. 괜찮아요. 이거까지 괜찮은데. 아, 이거 사슬 없었으면 아 뭐 예. 물론 뭐 도발도 있겠지만. 아이고 이게 뭔지 아니? 그래서 쓰란다. 아 이쁘네. 와 황금 봐. 등차수요. 아, 아기? 등차수요. 아기 실바? 아기 실바. 아실 아실. 예. 네. 깔끔하네요. 이겼다. 나가세요. 그롬이 있어요. 대간에 그롬이 있어서. 그롬까지 나왔으면 살짝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뭐. 계획대로 나. 예. 네. 사실 그롬 나왔어도 그냥 사슬에 배제 전용만 내도 너무 좋아서. 이미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어, 이거 두 자리 잘하면 찔 수 카드를 뭐 끝까지 뽑는다 아주 그냥. 예, 예. 뭐 얼마까지 뽑을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카드 뭔지 확인하는 건데. 땡큐죠 뭐. 자기 대기. 아 근데 이건 약간 상대방이 네.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그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네임드를 만나면 자기 스타일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아 이게 그러니까 본인인 걸 안 거야 이제. 그렇죠. 아, 어, 어떻게 따윤이를 만나버렸어. 아 이게 제가 지금 어. 헛소리라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 네. 아 그럴 수 긴장이 돼서 못하겠다. 왜냐면 어 프로게이머랑 네. 만났네? 그렇죠. 이런 긴장 되거든. 뭐, 에어트랙스 이런 사람 만나면 별로 긴장 안 돼요. 아 오늘 왜 에어트랙스님을 계속 얘기하냐면 오늘 서브 MC 도전자가 여러분들 그 에어트랙스님 또 나오시기 때문에 약간 네. 큰 상현 작은 상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렇죠. 예, 두 분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네. 큰 상현 작은 상현. 어 뭐 손패. 어 핸드 괜찮은데요? 너무 좋은데? 예. 이분 아까 그분 아닌가? 아니 다른 분이에요. 어 같은 분이네요? 그 생전 메타. 생. 예. 난 니노 응만 줄 알았어. 어 드로우를 너무 많이 땡겨버려서 이번에는 용사를 거치고 빠르게 나갔어요. 이러면은 예언자를 절대 못 막아요. 죄송한데 저 여기서 막으려면 뭐 네. 마경을 써야 되는데 마경 땡큐죠. 쓰세요. 예. 네. 마경 쓰면은 벼락을 쓸게요. 아니 안 뜨죠? 아 또 흑만가요? 또 생전 쓰려고? 생전이네. 100%야 이거 생전이야. 생전이야. 아니야 생전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드루이드야. 이 정도로 고민하면 보통 드루이드 고르거든요. 아 사제. 사제? 괜찮습니다. 네, 사제는 별로 저한테 손해보는 게 없는 카드라. 예. 마이토를 또 뽑아주고. 어 예언자 하나 더 좋아요. 이러면 상대방이 3코스트에 까다로운 거 나올 리가 사실 없긴 하네. 사실 여기서 도끼만 네. 아니고 어떤 거가 나와도 상관없어. 그렇죠. 도끼만 아니면 돼요. 도끼 말고 다른 거 다 됩니다. 그냥 그래 요정용을 내. 수액?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합의 봅시다. 제가 과감하게 버릴게요. 저도. 버릴 테니까 그냥 놔줘요. 그냥? 네. 그냥 놔달라. 난 놔줘. 일단 마이토 이득 봤어요 벌써. 이게 만약에 얘를 잡으면 난 마이토 또 살거든? 그쵸. 과연 그게 너한테 이득이 될까 생각해봐. 그렇지. 무조건 좋은 필드. 선택이야. 잡고 이러면은 네. 필드 클린 돼서. 아, 고마워. 힐드 해주네요. 본체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대정. 유감이게 용암충격 한 장이 더 나왔다. 그렇죠. 이러면은. 오케이. 한 번에 그냥 제거되고. 딱히 할 게 없네요. 그냥. 오, 오 철리한 기가 막히죠? 네. 용암 충격을 쓸 필요도 없었네요. 배우자? 다음 턴 배우자? 배우자도 좋은데? 예. 아니 이거 잠깐만. 실바 배우자. 너무 기분이 좋은걸? 프로크로 해도 뭐 하나 또 때려야 되거든요? 스웩? 스웩? 스웩 다 빠졌고 이러면. 대정이 예. 2대1 교환했어 이미. 그렇지. 예. 3대1 교환했죠? 뭐 이거 스웩.
2.5:1. 그렇죠. 약간 그 정도로 치면 되고. 영릉의 3코스트 개수. 벼락도 쓸만한 것 같거든요. 한 장 더 있으니까. 이거 쓰면은 실바 배우자가 안 돼. 아!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아, 진짜 놀랐어. 와. 나 이거 내지는 줄 알고. 깜짝아. 다행이야. 다음 더 실바 벼락. 아, 실바 벼락이래. 실바 배우자. 실바 배우자. 사실 고대용은 있으면 정말 좋아요. 실바 고대용은 배우자. 제가 그것까지 한번. 캘은 고대용은 배우자 해가지고. 네. 전 그거 밥 먹듯이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조스 내면은 캐린이 그냥 쭉쭉쭉쭉 나오는데. 둘. 아니 왜 이렇게 힐을 주냐? 어차피 힐을 어차피 힐할 거니까. 그래도. 그래 그렇게 해봐 그럼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면 벼락을 써요. 여기서는 이득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얘까지 살려주는 플레이. 네네. 그러면은 실바나스를 정리하려면은 굴도 빠졌고 수액 두 개 다 빠졌고 웬만하면 정리가 안 돼요. 격돌 마격. 마격. 그 정도. 근데 이러면 진짜 격돌 마격밖에 딱 없어. 없으면 벼락이야 너 또. 아 그나마 빠르게 굴리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이 사람 또 만나게. 그래 112등. 112등이야 이거 이기면은 드디어 두 자리 간다. 두 자리 간다. 한 번 더 만나라. 승률 좋죠? 아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네 1티어 덱 만났다. 아니 상대방 덱 때문에 1티어 덱이에요 요새. 상대방 덱 때문에. 상대방 덱 좋잖아요 1티어 덱인데. 아 뭔가 이상한. 예. 아 근데 사실 저는 1400등이랑 매치되는 거 이거 좀 블리자드에게 좀 항의하고 싶어요. 저는 112등인데 왜 하필 140등을. 아 이게 이거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니까? 그게 있어야 돼. 그 점수 오르고 내려가는 그 차이가. 예. 1400등이라 많이 점수가 안 오르잖아요. 예. 등수가 많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하스스톤 자체가 그렇죠. 박제를 해버리면 예. 돼서 높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나야 되는데. 맞아. 저도 제가 1400등, 1400등 만나야죠. 근데 100등이나 1400등 만나면 저는 오르지도 않거든요. 이거 아마 100등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겨도. 이겨도? 네. 한 100, 한 2등? 100 몇 등 이럴 거예요. 전리품 이러면 늑조디아인데 늑조디아 개꿀이에요. 늑조디아는 도발 저희가 고대용을 두 개 때려 박으면 절대 못 이겨요. 두 개뿐만 아니라 그냥 뭐 서리하기도 있고. 네. 대지의 정령에다 뭐 고대용 아니면 배우자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도발만 뿔리면 마격 두 장밖에 없어서 상대방이. 그렇죠. 칠 수가 없어. 그냥 뭐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쪽도 서로 급한 게 없는 사람들이라. 예. 아, 근데 칠룰결은 쓰잘 데 없어요. 왜냐면은 한 번에 딜을 넣으면 넣을 거지. 네. 짜잘짜잘하게 딜 넣어서 이렇게 영능을 안 누르는 없거든요. 영능을 안 누르는 이유는 하나죠. 전투 경로. 네. 여기서는 파멸현지 한번 나가주고. 도발 좋아요. 네, 도발 좋네요. 사실 맞아줘도 되는 게 칠불결 어차피 쓸 데가 없어요. 저는 원콤 나거나 안 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맞아줘도 어차피 칠불결을 그 이상으로 쓸 필요가 없어서 되는데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저쪽은 그냥 넘어가 주네요. 일단은 그거 좋고. 여기서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게 5코스트인데 여기서 대정령을... 다 대정을 내기가 조금 그렇죠. 천리안? 그 천리안. 저쪽도 그렇게 아무 용충 나쁘지 않아. 용충 좋아요. 용충 좋아요. 중반에 센 한수인이 없어요. 무조건 정리기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주면 저쪽도 아무것도 못해. 뭐 한다면은 뭐 날뛰는 그... 아 날뛰는 굴이랑 같이 뭐 고통의 생사자 연계 뭐 할 수 있는 게 뭐 들어온 정도밖에 없어서. 고통의 생사자 이제 뭐 그런 걸 하면은 저쪽은 이제 핸드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계속 토템만 뽑으면 돼요. 또 네. 왔다. 일단은 이건 할만해요. 동전 고대영원. 네. 가시죠. 고대영원. 그리고 다음 턴에 용암 충격을 다음 턴에 써도 되거든요. 영코스트라. 예, 그리고 너무 좋아. 바로 얼굴 대우자로 복사 때리면은 나가. 이거는 나갈 수가 나갈 수밖에 없어. 예, 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늑조디아 절대 못 이겨. 늑조디아. 제가 늑조디아도 많이 해봤는데. 네. 이런 상황 절대 못 이깁니다. 아 마격 안 돼. 아니 안 그러면 아깝긴 하지만 괜찮아. 예, 네, 그건 맞는데. 아니 여기서 네. 하나 더 찾아요. 뭘요? 고대형은 그럴까? 그럼 되긴 해요 사실. 범퍼. 벼락의 용충의 배우자. 아 근데 배우자를 좀 쓰기가 싫은 게 네. 서리하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써도 한 맞아요. 네. 마격 이제 상대방 한 장밖에 안 남아서. 그리고 근데 이러면은
이제 배우자를 쓰기 싫었던 게 이거를 써버리면은 얘가 이제 그걸로 정리해요. 광기 쓰면서 광기 분노 뭐 내분 뭐 복수 전투 경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랑 이 옆에 거를 한 번에 쓸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지. 한 번에. 네, 그래서 배우자를 좀 안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물론 그러는 게 쉽지는 않긴 해요. 여덟 번까지는 아니죠. 여덟 번을 돌려야죠. 결국 벽돌 추르륵 여기까지. 그럼 이거 예. 그냥 치유의 물결을 대정에게 때려박아도 좋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범폭으로 쓸 거거든요. 아 그냥 아니면 잡고. 네, 전 그 생각. 그것도 괜찮다. 그리고 그러고 복사하자 그냥. 오케이. 그래. 이겼어 이거. 질 수가 없어. 이러면은 아 근데 이거 너프됐어. 원래 배우자 이거 이거여도 황금이면 황금 복사로 되거든요. 원래 그랬나? 예. 네. 아 원래 그랬어. 원래 황금 카드 복사하면은 이거 황금 돼요. 근데 나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게 황금 복사해도 이렇게 되더라. 배우자 황금 카드인데 그냥 일반 카드 복사하면 그냥 황금이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배우자가 일반 카드인데 황금 카드 복사하면 원래 이게 황금 그 우월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됐는데 무슨 소리야? 바뀌었어. 아 진짜로요. 황금 우월의 아니, 법칙?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어 원래. 아, 오케이, 알잖아. 예예. 예. 네. 뭐 어쩔 건데 이거 답 없죠. 사실 여기서 사술 써도 되고 돼요. 아니 사술 쓰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 드론을 줘도 되거든요 사실. 네. 이 상황에서 핸들을 좀 태우고 싶긴 한데 태우자. 태울 생각이 없긴 해요. 이게 드로 예, 예. 사술 쓰는 게 낫겠네. 두 장 들어봐야 돼서. 아 이거는 아직도 되게 그 서리하기. 예. 고대 영혼이 남아 있어서. 그렇죠. 아이고 사술 두 개 또. 이거를 전투 정도 각을 줘도 될 것 같은 게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 아우 턴 넘기고. 호텔만 계속 꽂고. 천토. 천토 좋네요. 아, 그 마경만 안 잘렸어도 진짜 이거 지금 게임 박살났는데. 아, 내가 이것도 박살났어. 이거 어떻게 잡아요? 아, 물론 그래요. 물론 그렇긴 한데. 아, 물론 고대 영혼 발린 대지 해적령을 두 개가 있다면 잡을 그거는 그냥 나가야 돼. 맞아. 마경으로는 커버가 안 되지. 네.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그래요. 맞아. 네. 이것도 못 들어요. 지금 도발이. 늑조디아를 오 사술 배우자를 과감하게 버렸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은 더 못 이길 텐데. 한방딜이 안 되니까. 한방딜 30딜을 정확하게 꼽아야 되는데. 사술 놔주세요. 사술 사실 여기서 범 예 폭으로 써도 돼요. 끝나죠 그러면. 아 쓰면 끝나네? 미안해요. 그럴 수 있어. 예. 이겨버렸네? 잘 보네. 그니까 끝났네. 끝났네. 무조건 하지 마세요. 105등 될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아니 상대방 등수가 너무 낮아서 안 올라가. 괜찮아요. 한 번 더 이기면 돼요. 예. 네. 가시죠. 오늘 좀 승률 괜찮네. 오늘도 잘 이기는데? 제가 요새 좀 물이 올랐어요. 뭐? 아 왜 제가 자기야, 자기 입으로 이런 소리 하냐면 예.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주거든. 아 요즘 물 올랐어요. 제가 굉장히. 2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시청자건 옆에 있던 사람이고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줘. 그래서 혼자 해요 이제. 이제 그냥 혼자 해. 예. 멘탈리스트 이 사람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 이번엔 또 네. 등수가 좀 괜찮아서. 아, 야무꾼 상대는 나쁘진 않아요. 아, 근데 사냥꾼 이기기 이대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힘든데, 제일 힘든 게 도적이고. 아. 네. 아무튼 이대, 이런 데 카운트는 도적이에요. 아, 도적이. 그거. 크툰드루. 크툰드루? 아, 아니, 아니지. 아니지. 거꾸로 말했네. 아, 맞아. 할만해요. 오히려 네. 할만하죠. 여기서 지혜를 뽑는 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다음 번에 과부하가 1이라서 상대방 2코 3코를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본체 네. 맞아도 뭐 네, 맞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파멸의 연자. 이러면 내면 되니까 치사를 써도 이득인 게 3코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득이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야수였으면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자체도 이득인 거고 이러면 들어봅시다. 네, 선조의 지혜. 지혜로 들어보고. 그리고. 이러면은 또 용암 충격을 쓸만도 한데. 사실 있잖아. 참자. 왜? 아니, 천리안 했었으면 다음 턴이 코스트. 아, 근데 천리안은 코스트 같아. 아, 그래. 응. 약간 지금은 아쉬워서. 그걸 찾아야 돼.
파정. 파정이요? 네. 마헤토. 마헤토냐 철리안이냐. 답은? 네. 사실 마헤토 해도 돼. 왜냐면 어차피 이걸로 뽑나 얘로 뽑나 파정 용충 각이 나오거든. 그렇죠. 이걸로 뽑으면 그 다음부터 써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사바나. 사바나까지는 괜찮아. 사설 쓰면 되니까. 예. 딜루적도 많이 없앴어. 이거 넣어서 장군도 다 뺐거든. 그렇죠. 괜찮죠? 그러면 오 들어요. 들어보고 벼락. 벼락. 사술 사설 쓰고 턴 넘기고 다음 턴에 한라질 들어오면은 벼락밖에 안 될 거고. 아이고 또 사술. 아이고, 이러면 사술 두 개 다 날아갑니다. 사술 범퍼? 아 근데 그냥 사술만 쓰고. 네 사술만 쓰고 또 네. 넘어가도 괜찮아요. 사술 쓰고. 여기서 번개 폭풍을 쓰는 거를 좀 고려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상대분 지금 화났죠? 아니 아니면... 너도 사바나 두 개인데 난 사술 두 개 쓸 수도 있지. 그렇지. 본인만 착한 사람인 척 코스프레 하네. 그러니까. 정말 뻔뻔한 놈이라니까. 이거는 양금 누르죠. 그래 토탑 한 번 더 누르자. 괜찮은 것 같아. 아직 뭐 설계...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장궁 딜이 아, 근데 안 이거 들어와서 쓸 걸. 천승 나왔네. 아 그러네. 조련사 걸리는데. 추적. 괜찮아요. 아 이게 벼락 여기서 벼락 범퍼 케어. 그래요. 죽겠죠? 죽을 거 거예요. 한 대 써야 되는데. 예. 박지로 정리를 하거든요. 앞으로. 포템 누를까 보다는 어 근데 범폭은 하나는 아껴야 되는 게 벼락, 네. 범폭, 필드 클린하고 삼삼 뜨기하고 대정 뽑아요. 대정을 내냐 아니면은 이제 힐을 하냐. 예. 네. 투템 뽑으면 그것도 괜찮아. 힐하는 거. 그렇죠. 어. 힐할 거면은 그거고 대정으로 가자. 오케이. 어. 근데 여기 삼대 뛰어. 삼대 뛰어. 삼대 삼삼삼삼삼삼. 아. 심하잖아. 이가 나와버렸네. 이겼네. 치사 맞고. 치사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치사에 살상. 야생의 부름까지도 괜찮아. 다 때려박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 이러면 할만해. 어 이러면 또 할만해. 이러면 할만해. 용충 쓰고. 실코니까. 대정에. 예. 고대의 영혼 나쁘지 않아. 치사 없어. 그럼 본체를 뗐어야지. 그러네. 아 그래 해야 돼. 이거 해야 되겠다. 범폭 한번 각을 한번 더 잡자. 아 치물이 두 장 있어도 버틸 수는 있거든. 예. 한 장 더. 오케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범폭 각을 나왔어. 괜찮아. 뭐, 저, 그리고 턴 넘길 거잖아. 그쵸. 와, 미리 쳐놓고. 지금 잘 버티고 있거든요. 힐을. 서리하기? 힐을 여기다 하는 게 안 의미가 있다. 그럼 일단 토템을 뽑아보자. 토템을 뽑는다고? 서리하기 안 낼 거예요? 예, 네, 괴서도 돼요. 오케이. 어, 괴서 쪽으로 가자. 천토? 천토 나올 수도 있어. 아, 자. 8. 힐을 나한테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파정이 아직 두 장이 남았거든요. 예. 어, 좋아. 좋아요. 이러면은 상대방 이러면... 야생의 부름 두 장 다 빠지고 야구 둘, 사바나 둘 다 빠졌어. 이거 버티기만 하면 되지. 진짜 이겼다. 니조스. 니조스. 느조스 일단 우리 느조스 죽네. 일단 고대 영혼 서리하기 고대 영혼 그래, 그래, 그래. 어 개뿔 본체 어, 아니건 아니거든. 본체 치유 토템 뿅. 오케이 치유 토템 뿅뿅 좋아요. 개 두 마리 정리하고. 아 근데 덤포. 이거 사실 본체 한 대도 안 들어갔으면 네 레오크 때려박기 할 수 있었는데 하하 조금 아쉽네요. 범폭 쓰죠 뭐. 오 번실 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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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번실. 아 나 근데 번실하고 싶어. 오케이 번실로 가자. 네 번실 괜찮다. 이랬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뭐 때리고 살상까지 빼야 돼서 속상하. 파정이 지금 한 장도 안 나왔어. 드로우 카드는 되게 많이 남았거든. 네네 뭐 있죠? 천리안 아직 한 장 남았죠. 그 다음에
그 네 마이크도 하나 남았죠. 파정 올리고 넘기면 돼서 이거 잡으려면 또 이번에 뭐 치사 아니면 살상, 살상 써야 되는데 그 빠진 거 자체가 아, 구궁이야. 구궁이 속사 빠진 거 되게 좋은 게 드로우를 한번 막았거든요. 네 다 때려 박는 것도 맞고 고대원 나온다라 얘기해놓고 얼베 하 이거 안 죽었으면 진짜 좋았는데. 넘기죠 그냥. 네 넘어가야 돼요. 아 근데 상대방 뒷심이 몇 장 남았어요? 상대방은 10장. 10장? 네. 저쪽도 뒷심 없긴 해요 확실해요. 네. 네. 없는 건 맞는데 이제는 저희가 느조스 한 번만 뽑아버리면은 그렇죠. 실바랑 서리학이 나와서 어? 아 이거 좋아. 이것도 좋아. 일단 힐하고 오케이 무조건 저희가 무조건 이기겠죠? 어우 네. 예 무서웠어. 아 이거 복사를 예 해도 돼요 사실은. 하는 게 더 좋아 보여 내가 봤을 때. 지금 아니면 턴 해도 되지 않아? 복사를? 내가 죽겠어? 아 죽는 게 아니라 고대용은 나올 것 같아. 살상 살상 꼽을까 봐. 오케이. 응. 아이고 봐, 또 한 걸음 되지 않았어. 하,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개풀. 아 작작 써요 개풀 좀 진짜. 하나 둘 살상 쓰겠죠? 살상 쓰겠죠 이번에. 치사. 치사. 치토. 와 잘 꼽아. 와. 어처구 이거. 파정을 써야 하나. 야 양심적으로. 어, 와 치토 안 잡는 거 봐. 힌터는 잡으면 하잖아. 별아. 아 이거 써야 되나? 써야죠. 6대 1인데. 근데 예. 어차피 되게 한라질 남았죠. 예. 저 같으면 한 턴 봅니다.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 한라질 벼락하면 되잖아. 그래. 굳이 해야 돼? 아 나는 다음 턴 나오는 하수인도 자르고 싶어서. 이거 뭔데 이게 뭔 줄 알고? 하수인 나오겠지 뭐 뭐든지. 근데 나도 한라질 안 나오면. 아 그럼 그 다음에 써도 뭐. 저 봐 그냥 넘기잖아. 아 왔다. 유후 갑니다. 이거 올라오면 이제 상대방 제거 못해요. 다 빠져서 카드. 저 뭘까? 안 쓴 카드. 이거 뭐 살상이나 속치사 같은 거겠죠. 어? 오 이걸? 이거는 좀 그렇건데? 뭐야? 그런데? 그렇거든? 조연사 걸겠죠 뭐. 좀 돌아갈까? 살라지? 파정. 아 이거 근데 지금 쓰면 아 너무 아까운데? 파정 쓰면 근데 또 벌어야 또 걸려. 한 번 더? 아 내자 아 내가 이거 해봤는데 네. 욕심 부리면 안 되더라. 아 그래요? 예. 네. 그 어차피 이거 살상 써도 하나 때려 박아야 돼. 설마. 어 그러다가 실바 죽고. 어 그렇지. 안녕. 봤습니까? 이거는 네. 봤어. 와 84등. 응. 한다 그랬잖아. 김우기훈의 와글와글 현실집에서 네. 최초로 일어난 일이에요. 두 자릿수.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더 이상 이 등수 이상을 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 여기 아, 한 번 더 돌릴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갑니까? 한 번 더 신기록 갱신합니까? 한 번 더 가죠 그러면. 예예. 예. 오 이거 우승도 찍겠는데? 퀘스트도 깨겠어. 네. 네 판 다 이겼네요. 네 판 돌렸는데. 어 그런가? 네 4승 4승. 아 그러네. 그리고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이 자리에 앉아서 네. 3승이 아니야 2승이 최대였어. 2연승이. 이것도 이긴 것 같은데. 전사거든요? 전사면은 박밀이면은 웬만하면 이기고 용템포? 템포면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 금단의 콤보가 나와버렸어요. 파정영충. 파정영충은 들고 가라. 어! 벼락까지. 깔끔하죠?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요즘 네. 뭐 용템포나 이런 덱에 벼락이 정말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벼락이 진짜 좋은 카드라. 물론 핸드가 많이 꼬이면은 답도 없긴 한데. 네네. 아, 또 늑조디아야? 아니야. 고마워해야 돼. 이건 이겼어. 내가 봤을 땐. 아니야. 근데 이게 쓸모없잖아, 그러면. 아, 그게? 네. 아, 그렇긴 하지. 아, 용충까지는 그럴 수 있어도. 용충은 쓸모가 있는데. 네. 파정은 좀. 얘 진짜 쓸데없어. 예. 아무도 올려. 그래. 같이 들어보자. 우리 서로서로. 여기서 누도스를 뽑아요, 일단. 합! 어! 어, 좋아. 나쁘지 그리고 않아. 그리고 다음 턴에 고대의 영혼을 뽑아. 그래. 그러면은 각 나왔어요. 얘도 지금 짜증날 거야. 왜냐면 어? 고대의 영혼 진짜. 그러면 6코스트 꾸준하게 토템 뽑아. 어? 개꿀. 이러면 교환? 도끼 예. 교환할 수 있어. 이득이죠? 예. 왜냐면 억울하거든. 전인품이랑 하기 싫잖아. 도끼 써 그러면. 그리고 다음 턴에 토템이랑 괴수 누르고 그 다음 턴에 대전, 네. 동전
그렇게는 되는데 배우자 해도 되고 아예 고대용은 쪽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대용 아예 기다려서 네, 9호까지도 아. 바라볼 수 있는데 오 계속 또 나왔다. 이름 좋죠? 나고 예. 아 이거는 왜 이렇게 용충 쓰고 싶지? 난 사슴을 쓰고 싶거든 얘한테.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슴도 수행사제 생각하면 네네 수행사제 말고 사실 얘도 이득이잖아. 어차피 의미가 없단 말이야 사슴은. 좋은 것 같아. 배우자로 내 거 복사하는 거 정도? 그게 제일 차이. 그리고 다음 턴에 영웅 능력에 시민에게서 두 개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개수가 잘 도발이 잘 안 잘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화정 쓸게요. 고민도 안 합니다 저. 단어장 줄였거든요. 예. 이러면 뭐 고민할 것도 없죠. 대정 한 장 더. 어이구. 나이스. 이러면 그냥 아 왜요? 토템 뽑아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맞네 맞네. 그게 더 맞네. 토템 그게 맞네. 끝까지 토템만 네. 누른다. 난 무조건 토템 맞아. 다음 턴에 용충 이거... 쓰고 또 토템 눌러. 1-1이야. 한 턴에 거의 도발 4개 깔리겠는데? 후에 공 여기다가네. 그러면은 여기다 용충 쓰고. 용충 쓰고. 용충 토템. 용충 토템. 괴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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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하나 잘린 게. 아니면 여기서 동전 동벼랑 동벼 괴괴 동벼 그것까지 내가 봤을 때 괜찮아. 지금 타이밍 어차피 벼랑 쓸 타이밍 딱히 없거든요. 그건 맞아. 여기서 도끼랑 이걸로 이렇게 제거되느니 최대한 얘네를 지키고 그냥 동전 벼락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이러고 이제 10 데미지이기 때문에 저쪽 정리할 타이밍 한번 오거든요 이번 턴에. 그러면 고대용어만 나와봐 좀 지금. 고대용어 나오면은 이거 끝낼 수 있어 진짜로. 게임 터져요 그냥. 네, 여기서 뭐 불장난, 어 그래 수행사제 지혜 외침 쓰고 지혜 외침 쓰면서 들어보고 벽돌 쓰고 저게 바락이에요 바락. 마격 쓰니? 아 벽돌.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스르륵 하고 그럼 도끼에 제거당하고 예 네, 마격도 사실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라리. 안 쓰네요. 아 마격이 안 빠지는 게 마격이 안 빠지는 게 조금 거슬린단 말이지. 공포군 확정인데 힐을 지금 저희가 할까 생각 중이야. 좋은 어, 선택. 괜찮아요? 근데 왜 토템 눌렀어요? 다음 턴에. 아 뭐야. 여기서 예. 네. 용암 충격을 써는다? 아니 대지... 아, 이거 내면 안 되는 게 고대용 발라야 되는데? 아 그냥 내자 내자. 어차피 얘도 있으니까. 그래 두 번째 네. 거 있으니까. 설마 바로 제거 제거다. 그냥 10코스 때 사실 대지 정령이랑 배우자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서 마격 하나 빠지겠고. 광기 다 빠져. 수액? 벽돌. 아 근데 고대용은 진짜 나와야 돼. 추룩. 지지. 야 근데 마격 안 쓰고 잘 제거한다잉. 그러니까 네 분인가? 네 분이면 자기 거에 거는 게 원래 자기 거에 거예요. 걸어야죠. 이런 보통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네, 이러셨을까? 이거 많이 해요. 이 실수 많이 해요. 예. 저도 이거 상대 많이 해봤는데 다 저러더라고. 어? 넌 죽었다 진짜. 고대영혼 대정의 어? 그쵸 고대영혼 바르고 이거 한 턴이라도 이 상태로 살면은 아, 게임 터져요. 아까 2호짜리 살렸으면 이거 무조건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좀 아쉽네. 근데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네, 안 했겠지. 이렇게 안 했어요. 인정합니다. 마격 쓰겠죠? 설마 마격이 없을 리는 없어. 마격은 있을 거예요. 마격 있을 건데 두 마리가 다 제거되면 좀 그래. 광기가 다 빠져가지고 네. 이거를 10살이 적용 못해. 오 이걸? 이렇게 하고 물 가면 나도 이거 복사하면 돼? 복사해 그럼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 와 이것도 제거할 수 있어? 해도 상관없어. 아 미리 쳐놓은 거야 그냥? 네, 쳐놓은 거 같아 이거. 아 그냥 땡큐야 그러면. 네. 괜찮아? 아아아 코스트. 으아, 아 잠깐만. 야, 아까워. 잠깐만. 야. 아 그래도 이거는 해야 돼. 아,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죽어. 맞아요. 아 너무 아깝다. 이거를 차라리 그러면 때리지 말자. 때리지 말자고. 힐통? 때릴까? 이거는 사슬을 쓰면 되는데. 광기가 두 개 다 빠졌단 말이죠. 네. 상대방이 먼저 칠 거란 말이지. 그렇지. 내가 굳이 그러니까 먼저 칠 필요 없어. 상대방은 어차피 이거 도발이 의미가 없어. 굳이 먼저 칠 필요 없어. 내가 칠 필요가 없어. 교환. 이걸 깨겠지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안 친 게 더 좋은 플레이가 됐죠? 네. 이걸로 이걸 깨는 판단을 할 거 아니야. 배우자 하나만 더 넣어라. 배우자? 아, 이게 내 욕심인 건 아는데. 몸으로 찍고. 고대 영혼 한 장 더? 그래, 고대 영혼이나 배우자. 배우자. 아무거나. 사술도 있어서 이제. 허리하기. 아, 얘는 아니었어. 꼭 이러더라. 아, 이거 위험한데, 이러면. 일단 쳐. 배우자가 사라져서. 아. 원콤이 나진 않을 거야. 그렇죠. 풀콤보가 있어야 돼. 근데 그렇죠. 네 분이 하나 빠졌거든? 그럼 계산을 해보자. 4. 타우리탄이 근데 줄인 거 다 빼는 생각해보니까?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배우자 빠져가지고. 스와트 넣는다고? 이거 그냥 잡고. 이거 잡고 힐할 거예요. 네. 네. 시험을 결 돌리고. 그래, 내가 이길 수밖에 없겠지. 배우자. 아무것도 없네, 다섯 개. 그럼 늑대인간 늑대인간 다 있어요. 저기 콤보를 모을 수 있냐, 없냐인데.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게 저쪽이 그러면 내부 하나 썼어. 그럼 돌진 풀콤보가 돌진 늑대인간 돌진 내분 광란 이거밖에 안 되거든. 4, 5, 6 줄인 거 다 썼어. 7, 8, 90, 11, 22 데미지. 22 데. 오케이 오케이. 22 데미지인데 감독관까지 있으면은 위험해. 26 데미지 않았다. 힐해야 돼. 도끼 다 썼어. 오 됐어 이러면 이러면 또 나오지롱. 도발속도 뽑아야지. 깡. 이겨버렸는걸. 그거 다 주문이잖아. 확인해서 서리하게 여기서 죽어도 돌발톱에 내가 봤을 때 고대 영혼 걸면 걸어도 돼. 아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안 진다니까. 질 리가 없어. 나가세요. 아 개꿀이야. 누저디한테 절대 안 진다고 이 대기. 상대를 잘못 맞았어. 아, 66등. 한 자릿수가. 아니, 시간 있었으면 갔지. 아, 이제 끝났나요? 한 게임 더 하나요? 아, 5분 정도? 5분이면 안 돼요. 5분이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냥 뭐 얘기하다가. 예. 아니면은, 그, 이 덱을 네. 좀 시청자 여러분이 따라 하실 수 있게 보면은, 가루가 좀 많이 드나? 많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많이 들죠. 예. 왜냐면 아우, 너무 많이 드네. 가루가 서리하기가 서리하기는 모험 모드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뭐 빼면은 사실 근데 실바는 보통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정령이 좀 세요. 제가 좀 빡세요. 400 가루 두 개에다가 맞아요. 800 가루 배우자도 좀 빡세요. 요새 배우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나 전설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한라질도 많이 쓰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좀 과금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만들려면 좀 과금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뉴저스까지 이번 있고. 거는 천리안도 사실 이게 아 이것도 만들기가 이것도 만들기 굉장히 짜증나는 카드예요. 네. 저는 천리안 굉장히 옛날부터 네.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 막 이 덱에서는 나쁘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네. 게 다 큰 덱 이상이라 네. 정신 자극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신 자극 이상이죠. 3코를 줄여주니까. 그럼 따윤이님이 최근에 굴리는 혹시 토큰 드루이드 덱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토큰 드루 같은 경우 이 덱이 굉장히 세더라고 해보니까 네.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 그 예전부터 그 덱 카드들이 좀 많이 교체가 됐는데 네. 원래 맨 처음 나온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대 신의 위습 맞아요. 두 장을 쓰는 덱이었거든요. 고대 신의 위습 두 장을 쓰는 덱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세나리우스 오닉시아의 힘을 많이 싫더라고요. 이제 약을 급속도 두 개에다 수동의 수도 두 개니까 웬만하면 빨리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빠르게 올라가죠. 고대신의 위습은 그냥 소용돌이 하나만 좀 다 죽어버려. 근데 오닉시아는 맞아도 그래도 팔팔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더 오닉시아를 쓰는 것 같고 아. 세나리스 자체도 하신이 살았을 때 이 버프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무상에서 위습 뽑으세요. 그게 더 많아요. 맞네. 네. 무상에서 주문 뽑았을 때 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서. 네. 맞아요. 네. 이 덱으로 몇 등까지 몇 등에서 몇 등까지 올리셨다고 1500에서 지금 200등까지 갔거든요.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굴러가는 덱인데 이번에 느조스랑 주술사도 다 1티어 덱들답게 제가 잘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덱이 좋아서 그래요. 덱이 좋아서? 네, 덱이 괜찮아요. 플레이어의 문제가 아니라 덱이 좋아서다? 플레이어도 당연히 좋으니까 이렇게. 내가 봐봐. 내가 이 얘기하면 너가 플레이어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그렇게 의도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요? 예. 내가 또 그럼 걸렸네? 무튼 뭐 그런 거고 네. 지금 66등이었는데 2등 내려갔대요?
아 그래요? 68등 됐어요? 68등 됐네요. 예. 언제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오늘 그 따윤이님의 랭크 게임을 네. 좀 더 진행을 해봤는데 어우 굉장히 지금 나왔던 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거의 안 지지 않았나요? 거의 진짜 두 판 빼고 다 이겼던 것 같은데 네, 한 두 번 지고 네.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해서 경기 진행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돌아갔는데 네.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잘 이기신 것 같습니다. 예. 좀 약간 그런 게 없나요?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많이 이겨서 약간 좀 뿌듯하다 이런 게 없나요? 다른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러던데 막 아 내가 그래도 저번 서브 MC보다는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었는데 아 딱히 네. 대타라 별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사실 저는 여기를 별로 네.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고 싶지 않았어요? 나머지 이제 서브 MC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잘해놓으면은 어떻게 더 잘하겠어 나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나오는 게 아 그래요? 네 나오는 게 어. 미안했는데 이러고 서브 MC 대결에서 지면은 철학조가 좀 부들부들 할 텐데 아 뭐 락조가 되던 예 에어트랙스 형이 되던 예 뭐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 소개할 때 랭크에서 초대를 그럼 일단은 그 네. 이제 3부 때 에어트랙스님과 또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신 있으세요? 어 최근에 졌다며요 그 덱으로 고민 좀. 중인 게 좀 이기는 덱으로 할까 아니면 재밌는 걸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재밌는 걸로 하면 락조가 어떻게 돼요 지금 서브 MC 자기 지켜달라 그러는데 걔가 저한테 해준 게 없어요 사실 농담이고 알았어요 그럼 최선을 다해볼게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기본 전 그 상대 전적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많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약간 연습 때는 예민한 이 형이 많이 이기네요 아 네. 연습 때는 이기는데 실질적인 거는 본인이 다 챙겨간다? 실질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 대회 때 만나본 적이 대회를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다니까요 오... 대회를 좀 와주세요 그래야 좀 아 제가 대회는 많이 그, 가시지 않아요? 그게 생기지 네. 뭐 저는 그래도 조금씩 있어요 아 대회 뭐 예선전 네. 이렇게 뭐 프리미어 올라가서 프리미어리그라던가 뭐 H1도 있었고요 네네네. 여러 개 있었는데 이, 형은 없어요 그 와글와글 이유로 없었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면 같이 와글와글 가는 걸로 해야겠네 어쩔 수가 없네 같이 와글와글 챔피언십 네, 하는 걸로 와글와글 그 여서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예. 하는 걸로 일단 뭐 그런 걸로 예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또 역시나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와서 서브 MC 대결 또 에어트랙스님이 또 과연 어떤 모습도 보여주실지 댓 근데 두 개 준비하신 거 맞죠 그러면은 오늘 할 거 여기 중에서 골라야죠 뭐 아 그러니까 예. 예 아니 오늘 했던 거를 오늘 했던 거로요? 그러면은 정보가 또 새거로 저격할 것 같아가지고 아 예예예 예. 그건 안 될 것 같고 아 여기 그래도 직업이 되게 많아요 사제 빼고 다 있어요 아 사제 빼고 사제 빼고는 다 있, 8개가 네. 다 있어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또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돌아와서 3부 서브 MC 대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